드디어 그래도 뭐 열어놓고 이게 진짜 중요할 것 약간 딱딱한 의자보다는 쿠션이 있는 게더 낫습니까? 창대 앉으면 혈류가 떨어지니까 창대 펴야 되고 또 딱딱한 데도 마찬가지고 아까 3분, 5분 이상 오래 앉아있으면 이제 혈류가 그쪽에서 안 좋고 오래 앉아있으면 이제 울혈이 심해지는 울혈이 거죠? 심해지죠. 아래쪽에 다리가 붙듯이 그쪽도 쏠리니까. 그래서 강경화라든지 임신 같은 경우도 혈류가 잘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음식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고 식이섬유 좀 맵고 많고. 짠 음식 먹으면 어떻게 변비 때 힘들어서 그런가? 아, 그런 거는 아닌데 장 트러블이 생기니까 설사할 가능성이 더 많죠.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치질이 많이 오죠. 다른 분에 그냥 시트베스트 대신에 욕조에 가서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욕조도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시베스 아까 좌욕을 하면은 바로 거기에 물이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항문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좌욕기를 쓰는 게좀더 효과적이죠. 자극기가 좀 피나더라고요. 별로 피사지도 않고요. 그냥 그 자병기에 딱 위에 얹어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되는데 되게 편한 그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네, 그 그거는 훨씬 자욕기를 저도 끄는 욕 처음에 자극기 없을 때 욕조에 해봤는데 그건 좀 불편해요, 사실. 그 배변 후 비대나 샤워기를 씻어서 말리기. 이것도 있네요. 아까 쓰지 말라고 굉장히 청결하게 하셨는데. 하자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항문의 그 혈류를 도와주는 데는 효과적이진 않다. 좌욕기에 비해서는.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금방 이게 피하는. 좌욕기인데 아니 이런 좌욕기 말고요. 말고 아까 이 오른쪽 사진은 좀 불편한 좌욕기고 왼쪽 그 저게 바로 자병기에 이렇게 얹혀서 쓸수 있는 아, 편한 자병기에 좌욕기입니다. 얹혀서 앉으면 좀 항문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그런 근데 뭐 거죠. 저 자병기 없으면 저렇게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되죠. 되죠. 물 온도는 한 40도? 40에서 42도. 근데 온도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데 목욕탕에 열탕 있고 온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열탕하고 온탕 중간 정도? 그게 한 41도, 2도 정도 될 겁니다. 뜨뜻한 느낌? 식으면 안 되죠.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게 좋지 않죠? 오래 앉아 있으면 다 피가 쏠리니까. 아, 그럼 어떻게 일어서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일어서 살까요? 되게 좀 허풍이죠. 그래서 우리 걷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데스크나 이런 거 이제 기사 쓸때 오히려 일어서서 이렇게 이제 책상을 높여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치질 예방에 도움이 좀 오래 서 있는 것도 안 좋습니다. 아, 그것도 안 좋습니까? 네. 아, 그럼 아예 누워서 하는 게 어떨까요? 차라리. 누워서 아니 개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없네요. 그죠? 일단 그러니까 뭐든지 오래 지속되는 건 별로 안 좋은 자세다 이런 걸알 수가 있네요. 대변 보는 자세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조금 무릎이 올라가야 돼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재래식 화장실은 이렇게 쭈그려 앉으면 각도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압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변 쉬운데 현대식 저런 좌변기는 똑바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게 압력이 닫힙니다. 이게 각도가. 아. 그리고 압력도 잘안 가고요. 그래서 그더 힘들게 안 돼요? 좋네. 더안 좋은 자세네요. 근데 이제 무릎은 안 아프니까. 아, 무릎은 안 아프지만. 이제 재래식 무릎은 아프죠. 그 옛날 어머님들은 그 치질이 상당히 적었나요? 이거는 이제 변비를 좀 예방하는 거죠. 뭐 치질을 예방한다기보다는. 근데 변비가 심해지면 치질이 되니까 변비를 예방하고 무릎이 좀 올라가게 되면 각도가 이제 아, 열리니까 저기 무릎을 올리기 위해서 밑에 받침대를 된 거죠. 받침대 높이를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보통 약간 무릎이 자기 그 배꼽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살짝 올리는 거죠. 60도 되어야 되겠네, 무릎 각도가. 야, 그럼 저 자세가, 그러니까 올바른 배변 자세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되면 좀 변나기도 좀 수월하다, 그런 의미인가요? 항문관이 좀 열리니까요. 직장하고 항문관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움을 주고자 이제 한 거고요. 요즘엔 다 재래식이 없고, 좌식이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